그 더불어민주당이 공격을 했던데요. 한정환님 그 개인 홍보 수단으로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걸 활용하고 있다. 여기 대해서도 좀한 말씀해 주시죠. 그렇진 않고요. 그분은 2019년에부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 같고요.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적절한 내용이란 부분은 개인 블로그고요. 그게 법무부의 이 기자단으로서 일하는 것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. 네. 그런데다가 저희 법무부에서 저희가 법TV 같은 데 홍보하는 영상은 기본적으로 정책을 국민에게 열심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뭐 과거처럼 개인을 홍보하거나 하기 위해서 미화하는 그런 것 저희는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. 네. 추미애 전 장관 그 세배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잘 눈여겨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